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고난을 내 것으로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꼭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신 사랑이요.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율법을 보내서 너희는 죄인이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네 이웃것을 탐내지 말라 하기까지 열 가지의 율법을 보내고 거기 또 분리된 수많은 말씀들을 보내면서 너는 죄인이야. 죄값이 뭐요? 결과는 뭐요? 더 크게 죄값이 뭐요? 결과는 뭐요? 예,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살았느냐? 바리새인들이 살았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으로 음료 품었잖아. 네 마음으로 남을 미워했잖아. 그거 다 간음이요 살인이야? 죄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린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를 짊어지고 어차피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범죄한 자범죄와 언행심사의 수많은 죄들이 우린 죄에게 딱 걸려서 하나님 말씀의 의로움에 딱 걸려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율법에 딱 걸려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해.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같이 살려고 한다. 살려고 해야 한다. 예, 네. 살려고 해야죠.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해.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는 자들은 요단강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아요. 왜 받느냐? 회개하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시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표를 던졌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이 예표를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분은 보여주지 않고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분이세요. 자, 구약시대는 율법을 범한 자들이 죄 아래서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요. 아니, 왜 사람이 죄에 짓고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인간을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나? 속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다시 용서는 너 죄가 있는데 내가 그냥 묵인하겠다. 그 얘기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두려움으로 살아. 예. 그래서 용서받은 자들이 짐승의 피로 용서받았다. 근데 만약에 속죄받았다면, 짐승의 피로 속죄받았다면, 뭐 예수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되, 양의 피를 흘리면서, 그건 바로 용서받기를 그렇게 원했어. 왜냐면 용서 안 받으면 저주받고 불행한 일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왜 왔느냐? 우리는 용서보다 확실한 속죄 받았기 때문에 왔어요. 네. 그런데 예수께서 유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온 세상 죄. 짐승은 한 사람의 죄만 짓고 죽어서 짊어지고 죽어도 용서하는데 그것은 바로 왜 용서하느냐? 앞으로 어린 양 같은 예수가 와서 피 흘릴 것을 예표하면서 하나님께서 장래의 아들의 피를 기억하면서 용서한다. 이 짐승의 피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면서 앞으로 어린 양같이 와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죽어주실
죄값은 사망을 사망으로 갚아주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양의 피가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게 얘기요.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만약에 온전하다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잖아. 온전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은 그건 실상이 아니요. 오직 바라는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이 어린 양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럼 왜 인간이 죄는 직후 예 짐승은 고난 속에 죽어야 하며 왜 인간이 죄를 짓고 짐승처럼 생축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나 위에 죽어야 하시나 한번 판단을 잘해봐. 응? 판단을 잘해봐. 응?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염치 없고 한편으로는 감사하잖아. 다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인간이요 감사함에 살아야 할 인간이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고 용서받은 자들이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 용서를 속죄로 바꾸는데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짐승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직접적으로 예수 피 만나서 속죄 안 받고 여기 예배 드리고 있으니 행복한 사람들이지. 감사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약에 속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전에 나는 조상부터 죄인으로서 내가 범죄한 죄와 아울러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땅에서는 평생이 땀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수부의 고통을 더하고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수없는 일을 겪는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지? 마귀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즐거워해. 고통을 가하면서 고통을 호소할 때 얼마나 즐거우는지 몰라. 그놈은 그런 못된 놈이야. 그런 속에 살다가 뭔 먹고 살아야 되느냐? 뭔 입고 살아야 되느냐? 어느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돈 벌어서 잘 살아야지. 별 수단 다 부려도 이 땅의 과학 문명은 인생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이 100년 안에 거의 다 죽어. 그럼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야? 시작. 알기는 잘하러 지옥에 가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한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랬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불꽃 가운데 견딜 수 없는데 견딜라니 어떻게 왔어? 어?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말한 대로 절대로 이 땅에서
비리를 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지옥 갈 짓을 좀만 해요? 그게 죄 짓는 짓이요. 죄 짓는 짓. 그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견딜 수 없으면 누가 지옥이라고 그래요? 견딜 수 있으면. 견딜 수 없어서 지옥이야. 그런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서 되겠어? 죄인과 죄인끼리 죽어서 무슨 일이 되겠어? 아무것도 안 돼. 송장과 송장을 바꾸면 살아나나? 응? A라는 송장과 B라는 송장을 바꾸면 살아나나? 우린 원래 아담 때부터 죽은 자요. 그 다윗도 말했어.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악 중에 있었고 나는 내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요. 읽어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요. 그럼 죽은 것이 나온 거요. 육신이 살았다고 산 게 아니요. 이게 죄라 이 말이요. 죄.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은 그냥 여기에 대한 별 큰일 났구나. 이 죄가 큰일 내는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로 회개하고 속죄받고 구원받았어도 감격도 없어. 그 왜 그럴까? 육신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무덤덤한 놈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말해 정말로 가난해서 빨가벗고 살아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응?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화된 분만 아멘합시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던 구원, 응? 구속의 은총.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이 속죄받았으면 예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했다. 그래서 구약성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니라. 읽어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어? 응? 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와 죄에 대한 가로막힘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어린 양처럼 죽으러 왔다. 예, 나는 뭐 간단하게 그냥 내가 오늘 내가 죽는다 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쑥 빼가서 죽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데 내가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진짜 죽음으로 가는 고통, 이 고통을 여러 번 당해봤는데 예, 절로 숨소리가 절로 나와요. 내가 안으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지금부터 주님 내가 알타 알타 고통 고통동에 가지 않게 하시고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가장 신앙생활 잘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사랑받을 때 내 영혼이 고통 없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요. 중대한 문제예요, 그거.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이라는 고통.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아멘 하지만 한번 당신이 찔려봐 당신이 한번 당해봐 당신이 징계받아봐 당신이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달려봐 당신이 한번 피 쏟아 고통 속에 죽어봐 우리는 쉽게 아멘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왜 당신 용은 지옥 안 보내려고 이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끊고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끊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물론 항상 그들은 출근해서 모여있지요 모여있더라 제자 수제자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 아니 어제 저녁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후원장담했어 이걸 뭐라고 하냐 신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지금도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지 근데 마치 경제적 문제가 오고 여러분들의 감정적 격하가 오고 어떤 성질이 불타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처세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안 같잖아. 우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부터 복종하라 그 말이야. 성령의 감동부터 복종하라 이 말이야. 무슨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산다고 후원장담하는가 우리는 그런 신념과 감성에 빠지면 안 돼 진짜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죽을 수 있게 주를 쫓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니 멀찍이 쫓아 결국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잖아요 응? 인간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응? 자 응? 예수가 왜 끌려가야 돼 응? 자 대제사장 가야바를 예수가 만들었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모든 만물을 좀 먹여 살려 거기 서기관도 장로들도 다 그래 말씀 한마디면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 근데 왜 끌려가느냐 예 왜 끌려가지요 지금 우리에게 인류의 속죄의 보따리를 지금 풀기 시작한다 이 말이오 이 보따리 속에 뭐이 들어있을까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그의 피에 내 속죄의 은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보따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그 보따리는 구약 성경에 들어있던 보따리를 드디어 보여줍니다. 예,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며 그를 죽일 증거를 찾죠. 근데 이 공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대표 70인, 전체 71인이 이 공회인데, 이 공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다 끝이 나는데, 공회가 전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살 길이 있겠어요? 살 길이 있느냐? 자, 장로도 죽여야 되고, 제사장도 죽여야 하고, 대제사장도 죽여야 되고, 서기관들도 죽여야 되고, 율법사들도 죽여야 되고, 자, 바리새인들도 죽여야 되고, 누구 하나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은혜 중에 은혜라 이 말이오. 은혜 중에 은혜. 예, 이렇게. 자,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응? 왜 거짓말로 누명 씌워 죽이려고요?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죽일 만한 그런 증인의 증거를 얻어내지 못해서 그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말하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로 예수를 죽일 수 있겠어요?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거짓말 아니요. 성전을 헐어버렸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성전 삼고 오셔서 내가 성전 됐다 이 말입니다. 3일 만에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는가? 그렇게 예수 죽이잖아요. 예. 그리 이렇게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또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에게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 어떠냐? 하고 물어. 예수께서 말 같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시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3일 만에 성전을 헐어버리고 짓는단 말은 누가 봐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성전을 헐어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라는 일로 이게 인정이 되니까 굉장한 죄목 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오. 너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기다 말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 안 하시오. 왜 말씀 안 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죽을 일이 못 되시니까 말씀 안 하시오. 주님은 자기가 죽을 일에 말씀하시려고 입을 다물고 계시다 이 말이오. 계시오. 응? 그때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야, 응? 내가 너로 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수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이게 이제 죽을 죄입니다. 이게 죽을 죄, 이게 죽을 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맹수하고 말해라. 응? 네가 말 한번 해봐라. 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말하였다. 맞다 그 말이야. 맞다. 이런 놈 봤나? 응?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호적도 돼 있잖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호적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것은 분명히 호적을 해놓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요셉의 아들은 호적의 증거로 죽을 수가 있으니 아주 미리미리 죽을 준비를 하셨다 이 말이오.
누구를 위해서? 얼마짜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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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짜리요. 그 값짜리라 이 말이오. 인류가 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근데 우리는 이분에게 예배하는데 예배가 얼마나 인색하냐. 정말로 이게 얼마짜리냐니까 판단 한번 해봐.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고난과 죽음으로 자 지옥에서 내가 구원받는다.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래.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야 지옥의 대장 좀 만나게 해줘라. 왜? 내가 부자인데 돈은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나 지금 지옥에서 끌어내달라. 세상에서 돈 가지면 다 되니까 지옥도 돈 가지면 되는 줄 아는 거. 아니요. 우리는 지옥은 아무 것을 가지고도 나올 수 없어. 살아있을 때 지옥 갈 죄에서 나오는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밖에 없어. 회개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게 얼마짜리라니까 판단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얼마짜린가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가진 것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응? 로마서 8장 12절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저주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 자기가 죽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아까는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켰다고 말했는데 맞으냐 틀리냐 말해봐라 할 때는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계시더니 진짜 신성을 모독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죄목으로 죽어야 할 때는 네가 말하였도다. 죽으려고 시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가 죽은 걸 알겠어. 2천 년 전에 죽은 걸 우리가 알겠습니까? 알 이유도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그의 죽음을 지금까지 증거하는 것은 너, 나, 지옥 가지 말라고. 성령이 여기까지 전해주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예, 최사장이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어마어마한 절대 권세를 가진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있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너희가 누구냐? 그들조차 전부 그날 예수가 오시는 그날 까지
이 소리를 들은 자들이 버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화를 푹 내면서 자기 옷을 착 찢으면서 막, 응? 왜? 마음 아파서 찢었겠어요? 응? 참나마도다. 제사장이면 신속 모독죄에 대해서 이 정도는 분은 내야 제사장이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 받는 걸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옷을 찢으며 참나만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냐? 이제 더 증인을 죽일 만한 죄를 찾아낼 증인이 필요 없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나한 말을 들었도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제 완전히 죽일 죄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거든. 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 이는 마땅히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으려고 스스로 죽음의 답을 내던지는 거예요. 죽음의 답을. 어? 그럴 때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 같으면 죽을 욕을 했어요. 아, 저튼 빠져나가려고 했지. 아, 저튼 빠져나가려고 했지. 응? 빠져나가려고 했지. 응? 우리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응?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러고 안 해요. 응? 아멘 충성합시다까지는 좋은데 실천은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왜냐? 내가 충성하기에 시간이 없어. 내가 또 돈도 떠야 돼. 그러려면 힘들어. 여러분, 육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요구가 그렇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는 것은 그의 고난으로 주신 구속의 은총 앞에서 아까운 것이냐? 응? 아까운 것이냐? 응? 자,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누량진 성전 구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당신이 만약에 독생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인다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잘 들어야 돼.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뭐 자기 목숨 줄 수 있겠죠. 어? 그런 부모가. 그런 부모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독생자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독자를 바치는 마음으로 노량진 성전을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끝없는 진심으로 아무나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죽여서 나를 살렸다고는 그 은혜에 감격된 사람만 하라. 독자를 바치듯이 내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하고 의식을 잊어버리고서 내가 막 내 사무실로 이렇게 들려갔나 막 그런 적이 망원동에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독자를 바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3일 예배를 누가 안 나와? 금요 철회를 누가 안 나와? 새벽 기도를 누가 안 나와? 십일조를 누가 안 해? 헌금을 어떻게 부잣지 거지 동량화도 돼? 아, 충성을 누가 안 해? 전도를 누가 안 해? 응? 여러분 그렇잖아. 자식이 죽게 되면 자식이 살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가
피조물인 자기가 만든 인간인 지옥 가지 말라고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우리에게 죽어서 속죄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고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와서 스스로 나오에서 죽어준다고 생각할 때, 이 한번 계산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이 함량과 주님이 날 사랑하신 함량 한번 계산 한번 해봐. 우리 잘못 오고 있잖아. 응? 인정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도, 나 같은 건 목숨을 천 개 줘도 독생자하고, 무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숨을 다 줘도 독생자하고 안 받고,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목숨을 다 준다고 당신 독생 아들하고 바꾸고서 안 받고, 잘해야 돼 우리는.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면, 나도 자식 낳고 자식을 향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어? 판단 한번 해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항상 충성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고, 드리며 살고, 그래도 모자라. 그래도 모자란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남의 일 하듯 해. 신앙생활은 내가 살려는 내 일이야. 내 영혼이 영광을 누리려는 내 일이라 이 말이야. 꼭 남의 일에서 찾아는. 누가 시간 맞춰라고 광고야? 누가 예배 빠지지 말라고 광고할 필요가 뭐 있어? 누가 기도하라고 광고해? 누가 충성하라고 광고해? 자기가 알아서 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인데, 철없는 신앙생활 오늘로 집어치워라 이 말이야. 아멘이 지고 더 지고 아멘은 했어. 일어서면서 잊어버려. 왜냐? 그 은혜가 내 속에 완전히 잊어버릴 수 없도록 충격적인 고마움과 감사로 나를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서면 잊어버려. 이 참 안타까움이지. 제 1순위가 뭐냐? 신앙생활. 그것이 뭐냐? 구속의 은혜 감사하는 생활. 그러냐 그 말이야. 그러냐 그 말이야. 자, 제사장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야,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사형. 죽여야 된대. 왜 주님은 죽을 소리를 하셨을까? 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는, 예, 때로는 죽은 자도 무덤에서 불어내고 중풍자도 일어나서 걷게 하고 물 위도 걸어가시고 자연 질서도 모순시키면서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하시던 이분이 왜 이렇게 잠잠하냐? 나오에서 죽어서 내 죄값 갚아서 속죄의 은총을 주시려고 잠잠하다. 잠잠하시다. 자,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 세상에 이런 꼴을, 이런 수모를 당하시오. 여러분 같으면 침뱉으면 어떡하겠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혹은 또 주먹으로 때려. 아, 주먹으로 때리면 어디 때려도. 예.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도 가로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아 우리에게 선지자로 타라 하고 조롱하는 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자로 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이 못된 짓을 해놓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대답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런 조롱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어? 그래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죄지에 고모지기셨네 실력과 Yeah.
쓰린 눈물. 홀로 드신 주님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널 사랑한 이 사정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천국 가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린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주님을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표현할 것이냐, 신앙 양심의 분량만큼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말고 그 고통, 그 아픔, 그 매맞음, 그 자리가 바로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보따리를 푸는 축복의 현장. 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고통과 부활을 너 가지라는 겁니다. 너는 죄로 지옥 가게 생겼더니 내가 너에게 나를 주느니 너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철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철들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세상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심에 맞춰 주님을 대우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주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관심사로 목숨 주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주셨는데 나는 독생자는커녕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충성도 전도도 감사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우린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살지 못합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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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이